이다예 씨 하면은 고마운 연예인이죠. 이유가 큰 누나하고는 대화 자체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대화를 많이 했던 게 이분 나왔던 왕꽃 선녀님. 무당 연기를 정말 찰지게 잘해서 그 당시 큰 누나하고 이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감사드립니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중국에서 살고 있는 서연의 시집 못간 둘째 언니 느낌의 시즌 픽미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서연 씨가 나이가 들면은 요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요런 얼굴들이 있죠. 배우 엄지연 씨, 카지노에서 나왔던 배우 손은서 씨, 이다혜 씨, 서연 씨. 이런 분들의 얼굴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보톡스를 맞은 오예의 느낌? 얼굴이 갸름하면서 얼굴이 긴 듯한 건강한 얼굴형의 최소형 얼굴. 이분의 실제 얼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톤은 하얀 피부인데 뭔가 필러를 많이 맞은 그런 하얀 피부의 느낌이 얼굴 사이즈는 이분 키에 비해 그렇게 작은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볼 당시에는 상당히 좀 마른 듯한 느낌으로 봐서 어떠한 느낌이냐면 한적한 호수에 다리 뜬 느낌의 얼굴이 둥둥 떠다니는 강강수월 레미가 실제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화면상 이목구비가 상당히 알차 있잖아요. 몰려 있잖아. 실제로 보게 되면은 화면보다 훨씬 더 몰려있는 모여라 꿈동산의 신동엽미가, 상으로는 보톡스를 많이 맞고 다니는 희추의 느낌의 메이피오미가, 키는 추정으로 170 정도의 느낌. 이분은 키가 상당히 커서 놀랬었고 키가 커서 그런지 포스가 상당히 좋았던 분이고, 이분의 피지컬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얼굴 사이즈는 이분 키에 작은 얼굴처럼 보이는데 이분의 피지컬로 합쳐서 볼 때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작게 보이지 않는 느낌. 이유가 어깨가 좋고 목이 또 상당히 긴 듯한 원 플러스 웍의 목이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쁜 건 맞는데 비율이 뭔가 알쏭달쏭한 그런 아리까리미가, 상체에서 하체까지의 비율은 정말 천상계 비율. 특히 다리가 긴 듯한 느낌이라 우리가 다리가 길고 이쁘다 보면 야너 다리 학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정말 학다리의 느낌이,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면은 일단 딱 보는 순간 홍콩 가부 와이프의 느낌. 실제로 보게 되면은 노선이 우리나라보다는 홍콩 보우의 핑우아미가 많이, 강남 메이퓨어 영화범 실장님 포스에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중국 탤런트의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 딱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들은 실제로 화면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딱히 반전이 없는 스타일이라 감흥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이다혜 보는 순간 아 이다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은 실물보다는 화면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실제가 조금 더세 보이는 느낌? 제가 생각하시는 이다혜 씨는 말랑말랑한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느낌이고, 이다혜 씨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저는 순간 제 옛날 여친이 걸어오는 줄 알고 순간 숨을 뻔했어. 순간 내가 가오가 빠질 뻔했어. 아씨, 내가 왜 숨지? 돈 꾸고 날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내 금목걸이 갖고 튀었는데? 이다혜를 보면서 집에 가는데 그 전여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에서도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던 전여친이 생각이 나서 제가 또다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심장 박동수가 뛰고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심장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박지성미가 느껴질 정도로 내 금목걸이가 너무 생각이 났던 생각이 납니다. 내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 사실 악감정, 아우 개빡지네. 악감정은 없습니다. 본걸 그대로 전달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이다혜를 본 한주룩이는 언제나